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권 사장, 유럽 쪽 그 식품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윤 회장님. 왜? 안 그래도 요즘에 프랑스 디저트가 땡겨가지고 갈락했는데 시국인지라. 쉿, 나의 작은 근육질 아기 고양이.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를 내가 준비해왔다. 후후. 아,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이상한 걸 꿀트 써놨어. 이거 광고주님들이 좀 실수하신 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저희 같은 회사 소속인 권상핵 씨를 모시고, 또 이게 그 저희 디저트 먹방을 하러 와봤습니다. 제가 이번이, 투명님이랑 두 번째 촬영인데, 또 광고주님께서 굉장히 고급진 떡을 준비해주셨더라고요. 고메 시루라는 건데요, 이게. 고메가 미식가라는 뜻이에요. 시루는 떡. 그러니까, 미식가들이 먹을 수 있는 최상급 국내 재료를 엄선해서 만들어서 유럽 스타일로 재해석한 그런 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야,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뭐 감미료나 보존제 전혀 넣지 않고. 먹어봅시다 먼저. 형 먹어보자. 리얼 딸기 치즈케이크 떡. 리딸치. 딸기가 국산. 마스카포네 프랑스산? 치즈로 유명한 프랑스산을 썼단 말이야? 이야, 시계. 나만 수저 안 줬네? 나만 수저 안 줬어. 필요하진 않지만. 떡을 또 칼질로 처음 먹었는데 단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오, 약간 그거 같다. 아이스크림. 떡 아이스크림. 미안. 이게 치즈인가? 마스코파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이 겉에 이것도 그 찹쌀떡들 보면 겉에 이거 발려져 있는 그런 것들 뭔지 알지? 알지 알지. 내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이 가루. 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아니 잼 많이 들어있네요. 카스테라의 달달한 맛과 마스카포네 치즈의 느끼하면서 달달한 맛과 마지막에 딸기 그 잼의 새콤한 맛이 더해지면서 와우! 야, 형 잘하네요. 쿵짝짝 쿵짝 짝짝. 그래, 아이고 회장님. 그래. 회사로 지나네. 우유랑 좀 잘 어울리는 삘인데 카스테라 가루 때문인지 몰라도 말이야. 느끼하려고 할 때쯤 딱 딸기쯤에 잡아준다. 아, 뭐지? 옥수수. 옥수수 카스테라 인절미. 오카인. 오. 어? 근데 이렇게 다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네. 품질 보증서가. 오, 아주 부드럽게 잘 썰리는데. 제가 요번에 먹는 거는 옥수수 카스테라 인절미요. 나 이거 먹으니까 그거 생각나네. 고등학교 시절 매점에서 먹었던 옥수수 크림빵 알아요? 알죠. 그 크림맛 나네. 좋았지. 형 좋은 학교 다녔나봐요. 이거 그래도 프리미엄 디저트인데. 옥수수가 씹히네. 약간 근데 형 말이 맞아요. 그 고등학교 그 매점 맛에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네. 아 이게 그리고 다 전체적으로 겉에 이 카스테라가 발려져 있나봐. 이게 나는 이게 신의 17수였던 것 같아. 이게 괜찮아. 뽀뽀. 제가 눈에 띄었던 이 흑당 밀크티 인절미. 흑당 버블티 좋아해? 그 저는 한 몇 리터 먹을까 생각도 했는데 폼만 잡았어요 일단은. 죄송한데 전 2리터 먹었거든요 이미. 역시나 품질 보증. 아, 자신이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넣어놓는다는 거는 완전 흥미 그거 같네. 검정색 인절미 같은 느낌. 흑당. 밀크티 맛이 나네. 약간 이게 그거다. 안에 있는 그 앙금이 밀크티 맛이고 겉에 있는 떡이 흑당 맛인데 흑당 그 타피오카 팔 쫀득쫀득하잖아. 네. 그걸 떡으로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대 전두엽에 Cheers. 자, 다음 거는 리얼 바나나 인절미. 진짜 바나나라는 거죠. 타다! 잠깐만, 이거 모양이 달라. 아, 얘가 좀 바나나를 형상했네요. 오, 이거 좀 길어요. 아예 포장지부터가 다르네, 이렇게. 방금 먹었던 그거랑 좀 단면은 비슷하긴 한데.
뭐야? 아 이건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진짜 바나나 맛 아니야 근데? 되게 그치? 신선한 바나나 맛 나죠. 왜냐면 또 이게 얼려있다가 녹아서 안에가 차갑잖아요 형.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주네요.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바나나 맛을 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그냥 바나나 그러니까. 씹은 느낌이에요. 오, 좀 늘어나는구나. 확실히 얘는 좀 진짜 리얼이라는 말이 어 리얼이라고 어울려. 진짜 바나나 맛이에요. 제가 아까 좀 그 봤는데 우리 리얼 바나나 그 먹었잖아요. 그게 생 바나나를 하나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으깨서 넣은 거래. 아 어쩐지 그러니까 네. 그런 맛이 나는 거지. 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돼요 형. 네. 이거는 좀 뭐지 트렌디한 것 같다. 아~ 좀 이제 짜란. 오. 이게 진짜 고급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산 누텔라에다가 독일산 카카오 그리고 프랑스산 연유 크림. 이야 좀 가능하네요. 이건 뭐 다 들어갔다 보면 무조건 돼. 맛있겠다 이거는. 그럼. 와. 진하다 이거. 요거는 그동안 먹었던 것들 중에서는 가장 필링이 많이 들어있고 초코 맛이랑 커피 맛이 진하게 나는 그런 떡. 약간 초코 우유랑 커피 우유를 동시에 먹는 그런 근데 이거 확실히 티라미수 맛이긴 해. 아닌데요. 티라미수 적었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 이거 우리가 딱 떡을 보면은 사실상 떡이 막 모양이 엄청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 솔직히. 이 떡이 왜 모양이 이렇게 제각각이고 좀 쭈글쭈글하게 생겼냐. 떡을 만들 때 모양을 잡아주는. 자 마지막으로 리얼 티라미수 인절미 꺼내보겠습니다. 티라미수와 인절미라고 하면은 좀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저는. 겉에 이렇게 티라미수처럼 가루 발려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에 많이 묻네요. 네. 그게 또 재미지 근데 티라미수 먹는. 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 여섯 가지 떡들 중에 이게 가장 떡맛이 많이 나. 떡 특유의 맛. 나는 오히려 그리고 제가 막 지금까지 좀 단 것도 먹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먹으면은 진짜 물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안 물리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프리미엄 떡 디저트 고메 시루를 먹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그 재료들이 네. 그런 치즈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유럽 것도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이거 약간 잘 말하면 어떻게 좀 유행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남녀노소 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맛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맛 같았어요. 막 진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두루두루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이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박스를 제가 왜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이 뒤에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은 거는 절반도 안 돼 그 종류에. 고메시로 들어가 보시면은 더 많은 종류의 떡을 구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이거 상황과 끝까지 해야 돼요? 윤 회장님 오늘 덕분에 한국에서 유럽 냄새를 제대로 맡았습니다. 어 그래 권사장. 그 내가 앞으로 이런 만찬에 자도 좀 초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응하시겠습니까?